계속해서 촬영을 이어가는 제작진. 그런데 자꾸만 제작진 곁을 서성이는 조이준 닥터. 선생님, 뭐 하실 네네. 말씀이라도 있으세요? 아, 네. 지금 좀 너무 수고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. 제가 맛있는 주스 한 잔 드릴까요? 아, 주스 좋아요. 제작진을 위해 직접 만든 주스를 따라줬는데 왠지 좀 독특해 보이는 주스 색깔? 이게 뭘로 만든 거예요? 네, 미나리 주스입니다. 아, 미나리 주스예요? 네. 미나리 주스의 맛도 색깔처럼 독특할까? 어떠세요? 아, 미나리 향이 완전 진한데 네. 미나리 말고 다른 게 들어간 것 같아요. 뭔지 맞춰보실래요? 씨가 좀 씹히는 게 네. 딸기? 맞습니다. 바로 딸기입니다. 미나리랑 딸기랑 같이 갈아서 저는 자주 간식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. 폴리페놀이 풍부한 딸기는 심장을 위협하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 그러면은 이 미나리 주스의 영양 공식은 딸기겠네요? 네, 딸기도 맞는데요. 미나리 주스의 영양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있다고요? 네, 미나리를 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물에 데친 후에 바로 갈아 마시는 겁니다. 심장 건강 돕는 미나리 섭취 공식. 미나리는 익혀 섭취하라. 미나리는 익혔을 때 열에 의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각종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 성분들이 더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심장 건강을 위해선 미나리를 생채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데치거나 전, 조림 등으로 활용해 익혀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한다. 실제 미나리를 데친 이후에 심장 건강을 돕는 퀘르센틴, 캠페롤 성분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심장 지키는 든든한 한 잔, 미나리 주스가 완성된다. 제철이 지나 생딸기를 구하기 어렵다면 냉동딸기를 활용해도 좋다.